자, 2-8분의 1번 볼게. 지금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야, 그치? 자, 이렇게 4차 하는 수업 조금 너희들한테 생소하잖아, 그치? 그래서 4차를 x제곱은 니네가 좋아하는 아무런 문자로 치환해. 나는 아직 x로 할게. 그래서 이걸로 치환해 준 다음에 이걸 우리가 보기 좋게 우리가 알던 2차의 꼴로 바꿔줄 거야. 그럼 이거 우리 인수분해 되죠? 뭘로 되니? 라지 x-2 곱하기 라지 x-1 인수분해가 돼. 근데 라지 x는 x제곱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대입해 줄 거야. 그럼 봐봐. 이건 인수분해가 더 이상 될수 없는데 이거 인수분해 되지. 뭘로 되니? 합차의 꼴로. x 플러스 1 곱하기 x-1. 뒤에 건안 되니까 그대로 써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4차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걸. x제곱을 너희들이 좋아하는 문자 아무거나 치환을 하셔서 원래 알던 2차의 꼴로 바꾸고 나서 대입하고 다시 인수분해한다. 오케이?